추정영 직장인이 된 허니벌링의 주말 여행. 여수 여행은 처음인 친구에게 알려주는 당일치기 여행 코스. 여수 엑스포역 근처에 할 게 얼마나 많은지 보여드릴게요. 여수 엑스포역 바로 근처 물품보관소에 짐 놓고 편하게 여행하러 갑시다. 오늘은 여수 엑스포역 근처에서 놀 거예요. 두 번째로 간 곳은 스테이션이라는 카페인데 분위기가 진짜 좋더라고요. 저희는 아메리카노하고 초코칩 쿠키를 시켰는데 여기 초코칩 쿠키가 진짜 맛있어요. 여기서 오프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시작이야? 지금이요. 네, 지금이요. 시작. 저는 지금 여수입니다. 오늘 친구가 여수는 처음이어서 여수 여행을 같이 와서 친구한테 여수를 소개를 해줄 거예요. 이거 국내 여행 몇 번 와? 맞아. 부산, 우리 부산은 갔었는데 뭐 부산 말고 여수나 이런 순천 이런 데는 안 와본 것 같아서 오랜만에 같이 놀러 왔고 지금은 일단 카페입니다. 카페 갔다가 우리는 덥잖아. 그래서 실내에서 좀 놀 수 있는 곳에 갈 건데 저기 바로 있어. 카페에서 진짜 바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걸어서 갔습니다. 그곳은 바로 하나 아쿠아 플라넷 여수라는 곳이에요. 실내에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그리고 인생사진까지 건질 수 있는 곳입니다. 얼굴 좀 보여줘. 흰고래 벨루가랑 사진도 찍을 수 있었는데요. 진짜 너무 귀엽죠? 벨루가 생태 설명회를 통해서 좀 더 벨루가와 친해지는 시간까지 가질 수 있었어요. 다음은 아쿠아 포레스트에 가보겠습니다. 아쿠아 포레스트는 또 이렇게 이쁜 포토스팟까지 있고요. 닥터피쉬는 처음 해봤는데 저한테 물지는 않더라고요. 여기가 프로그램 하는 시간표가 있거든. 근데 메인 피딩에 그 쇼를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를 먼저 가자. 또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어서 시간대별로 볼거리가 많더라고요. 진짜 어린 친구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채워진 우리 양이 무려 3,150톤이라는 엄청난 양입니다. 제가 찾아보고 얘기하면 눈치껏 눌러주시면 인스타그램 각 포토스팟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 여기서 인생사진도 많이 건져왔습니다. 이번엔 판타지 아쿠아를 가볼게요. 판타지 아쿠아, 여기가 진짜 신세계였어요. 어플을 이용해서 AR 트리가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인데 트리가이 여수라는 곳을 설치를 해주시고 들어가서 이용방법 안내에 따라 즐겨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어플에 대고 사진을 찍으면 그림이 움직여요. 너무 신기해요. 이거 생각보다 진짜 리얼했어요. 펭귄 있어. 그래서 아 저기 봐. 그리고 여기가 진짜 좋은 게 여수 맛집으로 검증된 아쿠아 테라스라는 맛집이 있는 건데요. 보이시죠? 이렇게 큰 돌문어는 처음 봤어요. 다양한 체험을 하고 나서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어서 진짜 너무 편하고 좋았어요. 국물 먹어봐. 국물 진짜 맛있어. 그래서 완뽕 하고 왔습니다. 저희는 마무리로 기도수로 여행을 갈 건데요.
미리 예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고쇼까지 시간이 남아서 저희는 여수엑스포역에서 택시 타고 5분 거리에 있는 카페 소중한 곳이라는 곳에 갔는데요. 내부도 예뻤는데 이렇게 소품까지 준비되어 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어요. 야, 그거 그렇게 쓰는 거 맞아?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마법사 하세요? 당일치기 여수 여행 마지막 코스로는 비고쇼입니다. 사실 저는 머리핀 용인 줄 알고 그동안 안 봤었는데 진짜 세상 힘들었어요. 마무리로는 제가 비고쇼 짧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당일치기 여수 여행 코스를 보여드렸고요. 허니블링의 여행 꿀팁은 계속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